오늘은 군화의 군복을 입고 출발한다. 즐거운 예비군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면 밥도 준단다. 방수백은 왜 챙겼는가? PX를 탈 것이 예비군 끝나는 대로 바로 캠핑을 하러 가기 때문이다. 예비군 근무는 9시에서 18시까지인데 10시 반쯤 밥을 먹으라고 했다. 요즘은 부대에 브런치 데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주말을 맞아 장병들의 휴식 시간 보장, 취사병 조리 시간 감소, 잔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국방뉴스는 MZ세대 취향 저격 주말 브런치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브런치 데이가 MZ세대 취향을 저격했다면 나는 MZ세대라는 용어를 저격하겠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밀레니얼 세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Z세대, 80년생에서 2000년생까지 10대, 20대, 30대를 포함하는 앞서 등장한 특정 세대 용어와 비교하면 확연히 포괄적인 이것저것 다 갈아넣고 밥이라고 주장하는 텔레토비 밥 같은 표현이다. MZ세대의 특징으로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걸 추구한다는데 베이비붐 세대도 10대, 20대 때는 변화에 유연했고 X세대도 젊을 땐 새롭고 이색적인 걸 추구했을 것이다. MZ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특성인 것이다. 태어난 해가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것은 점성술이다. 우리 엄마 둘째 아들에 따르면 어떤 개념이 정의되면 그것은 정의 외의 정의에 대한 가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튼 브런치는 이런 느낌이었다. 잘했다. 다른 곳은 어찌하고 있는가? 잘했다.